국악 자유로운 형태의 판소리 빠르게 말하기. 제 마음속에 예술감독님이신 김봉영 예술감독님이 의견을 주셨기에 저도 그것에 따라갑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우리말, 우리글 문자 받아봤죠. 1부에서요. 세종학당 재단도 전세계 76개국 213개 계속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 어떤 한글 단어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꽃, 사랑, 미소, 친구 이런 한국어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들은 어떤 우리말과 글을 좋아할까요? 소리꾼 이광복 씨, 래퍼 안태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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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 한글날입니다. 네네. 두 분은 정말 우리말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일단 제일 좋아하는 어떤 우리말 중에 단어랄지 네. 문구랄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소리하면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네. 가시버시 좋아합니다. 가시버시. 네. 왜죠? 부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요즘 금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역시 따뜻한 남자입니다, 우리 광복 씨는. 그리고 가시버시 사랑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래도 있습니다. 네. 축가를 많이 부르죠. 그걸로 많이 부르죠. 한, 거의 네. 뭐 한 몇백 번 부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베풀면서 살았네요. 아 우리 저기 태훈 씨는 네.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아 저는 단어는 산 좋아합니다. 산. 네. 왜죠? 산. 정말 궁금하신가요? 네. 네, 그 산이라는 게 제가 올라가면 그 산 사람이 되면 진짜 산 사람이 된 거라고 같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라임이 또 들어오네요. 약간 산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산, 그렇죠. 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아, 네, 둘 다. 직업에 이게...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 가면 좀 뭔가 좀 자유롭고 네, 네 정말 생각도. 뭐 안 좋은 건 좀 사라지고 예. 네, 굉장히 건강해지는 기분. 아하. 제가 알기로는 불금맨 국악 우리 이 코너 처음에 생기고 나서 우리 태훈 씨가 초반에 잘 안 풀릴 때 그렇게 산을 탔다고 그렇게 산을 올랐다고. 네 요즘도 하는...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아 요즘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가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이랄지 세종대왕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글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 오늘은 지금까지 룰이 있습니다. 예. 어? 예, 영어를 쓰지 않기. 지금 룰도 영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 안 했잖아. 규칙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칙이란 규칙.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눈동자 되게 흔들리시네요. 알겠어요. 지금 아직 땅 안 했고요. 아직 시작 안 했고. 네네. 그리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카카오톡에서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사서함 무료 사서함 노란 네. 딱지 붙어 있는 사서함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네. 영어를 외국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커피 같은 거 사는 걸로 아 오늘 끝날 때까지 집계를 해보고 네. 외래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네. 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께서 외래어로 써서 문자를 보내주더라도 바꿔서 네. 잘 센스 있게 불러주셔야겠죠. 어떻게 합의 됐습니까? 요 부분? 아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수 어떻습니까? 네. 근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빠른 말 하기? 빠른 말 좋네요. 빠른 말. 빠른 말이라고. 그럼 합의까지 해요. 그냥 알아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말을 하세요. 아니, 말 안 하는 거 아니죠? 말 안 하면 말을 하세요.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작가님 뭐라고 써주셨냐면 아까 전에 네. 오늘은 외국어 안 쓰고 하기 고고 이렇게 써줬어요. 자 커피 네, 일단 한 잔 당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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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훈 씨가 만들어 오신 예. 네. 네. 이거 녹음돼 있는 거죠? 그렇지요. 거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죠. 치지 않겠습니다. 네, 외래어로. 네, 네. 이건 사전에 그렇죠. 약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태훈 씨, 저 죄송한데 혹시 모자도 좀 벗어주면 안 되나요? 그 영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아 정말. 아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편하네요. 이거 근데 지금. 네. 네 좀. 뒤에도 영어로 써. 상호 씨 옷에 상표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벗겠습니다. 아니요 벗지는 마세요. 불편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네, 네 안태웅 씨가 만들어 온 음악을 여러분들 네. 들으시면서 네. 아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면 되겠구나 네. 감을 잡으시고 네.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태웅 씨가 만들어 온 음악 들어볼까요? 던져라 장단. 위대한 세종 대왕. 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날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박할 수 없죠 yeah. 한자 한자 고심해서 쓰는 나의 글이 한자였다면 글을 그림처럼 그리고 앉아 있었을 걸 까막눈이 된 채로 환자가 돼 누웠을 걸 눈 뜬 장민 신봉사는 신청이 덕에 눈이라도 떴지 나는 혼이 너무 깨서 딸 자식도 없는데 이런 내 한이 글을 만나 깡글이 되니 그리도 그리던 꿈이 멋진 글이 돼 깡글이 근데 요즘 다들 왜 그래 남녀노소 다 쓰는 외래 세종대왕 하늘에서 눈물 뚝뚝 그래서 여름 내내 비가 내려요 보고 쓰고 읽는다는 게 뻔 너무나 당연한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있으면 안 돼 그 뻔 누구 바로 세종대왕 만만세 극혐야 말 줄이지만 무분별한 신조어 그렇지만 콩글리시 깜판 그렇지만 외래고 남발 제발 그러지 마 삐야 제발 그러지 마 친구끼리라도 비속어 그러지 마야 에헤야지 야 모두 바른 말 쓰자 바투 외상사기야 야 역시 천재 천재 인증 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외래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랩 아, 이 노래 네. 네, 우리 봉영 씨, 예, 네. 한번 걸렸죠 지금. 아, 제가 랩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빠른 말이라고. 네. 네, 빠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략인가요? 아, 네, 이번에 좀 천천히 했습니다 제가. 아하. 왜 전체적으로 약간 말수가 줄어든 느낌이죠? 저만 느끼나요 지금? 네? 아닙니다. 성욱 씨 왜 이렇게 말을 안 하? 광복 씨 왜 이렇게 입을 닫고 계세요? 광복 씨 원래 수다쟁이잖아요. 광복 씨 오늘 아닙니다. 되게 과묵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 이제. 좀 조용한 가을 남자로 좀 탈바꿈 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방송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방송을 살려내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연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콩님 님께서 또 사연을 하나 남겨 주셨습니다. 요거를 좀 짧게 예 제가 한번 소리로 한번 가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쩐 일로 이렇게 네. 또 먼저 하신다고 치고 빠지겠다는 얘기죠. 솔선수범이 혹시 다른 거 보내주신 거에는 할 만한 게 없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제일 짧아서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생방송인데 네, 빨리 끝내고 가려고요. 그렇죠. 또 짧은 아니 네.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뭐라 하고 참 네. 자 빨리 네. 하세요. 빨리 하십시오. 네. 장단 안 쳐주십니까? 아 진짜 없어요. 네. 세종대왕 김왕장 종소리 울려라 세상의 큰 종소리 대한민국 우리 말글 한글이 최고 최고구나 왕 왕심리에서 내가 우리말 사랑꾼이네 오! 아, 자 상하씨 축하드립니다 네. 자, 킹이 들어갔어요. 킹. 네, 킹이 네, 들어갔습니다. 자, 집계하겠습니다. 봉영 씨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아,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우리 상원 씨를 보내셨습니다. 자, 공영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재미난 또 사연이 있네요. 어떤 네. 건가요? 네. 파리 구사님께서 네. 보내 주셨는데요. 소리 분들이시고 예? 이렇게 빠른 말 하시는 분들이 오. 계시니까 예? 한글날 이런 거 어떠시냐고 예? 그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렵네요. 뭔데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예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를 소리로 한다고요? 이거 한번 해보죠. 와우. 이거 진짜 우리가. 대박입니다. 네. 아 이거는 사실 이따가 우리가 그 전자장단에 맞춰서 한번 또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거 두 번 한번 가보죠. 네 아, 소리로 한번 일단 가보죠. 아이.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나요?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일단 이거는 그러면 각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어떻게요? 얼마나 잘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는지. 네네네. 네. 그러면 먼저 예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산만하시죠? 네. 이게 하겠습니다. 즉흥으로 가기 때문에 즉흥성이 느껴지죠? 그럼 나눠서 할까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자, 즉흥성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하나도 네. 합의된 게 없어요. 그러면 네. 나눠서 갑시다. 네, 나눠서 가시죠. 네, 한 줄씩. 제가 간장 네. 간장 공장 이거 할게요. 네. 그리고 예, 네, 봉영 씨는요? 그 다음 거 해야죠. 그냥 가야죠. 쭉 네. 네, 네, 쭉쭉 하시죠. 태윤 씨도 돌아가, 가야 됩니다. 네, 태윤 씨도 네, 네. 네 갑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어이. 저기 저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 못멜 말뚝인가.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은 잘 그린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다. 야, 찰스 책상 철 책상 창경원 창사는 쌍창치하우야 쌍창사 중앙청 창사를 쌍찰찰살창살 중앙청 장사를 쌍창살이고 시청의 장살은 외창살이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허! 때는 바야흐로 정탄 정탄 정단풍잎 홍단풍잎 흑단풍잎 백단풍잎.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이 장단이 사실 이거 중중몰이잖아요. 네. 이거 휘몰이로 하면 더 재밌겠네요. 어, 휘몰이요? 네. 갑니까? 네, 네, 네. 도전합니까? 그냥 쫙 붙이는 걸로. 잠깐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네. 자, 갑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장. 왜 하자고 했어요? 저기요. 잠깐만, 이거. 왜 하자고 한 거예요? 아, 제가 총대 맸잖아요.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습니다. 어, 추임새 들어오네요. 네? 그만. 추임새. 그만. 아, 잘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네. 쌍창살이 어렵네요, 이게. 이게 어렵죠. 최고 난이도네요. 네. 네,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이게 어렵네요. 네. 아. 아무튼 요거는 네. 조금 이따가도 한번 살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자장단에 맞춰서 네.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장단이요? 그렇죠. 어, 그러네요. 전자장단이죠. 와. 야, 네. 정말 커피 안 쏘겠다는 진념 하나로. 두 번. 두 번입니다. 외국차. 그럼 뭐라, 가베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외국차. 아니야. 가베라고 해야 되나? 검은차, 검은차. 검은차, 아, 진짜. 그러네요. 콩을, 인정합니다. 콩을 갈아서 이렇게. 우려내. 네. 네. 아, 그게 있죠. 두 번. 알겠습니다. 아, 괜히 당했네. 자, 음악을 좀 한번 듣고 올까요? 이번에는 어떤 분의? 잠깐만요. 네. 아, 제가 이분은. 근데 이분은 저기 고유 명사니까 괜찮은 거죠? 하찌와 엘인데요. 네. 무지개색 빛. 어, 듣고 올게요. 고개 숙여 있던 마음을 문득 올려보니까 새파란 하늘에 두리둥실 흰 구름 울퉁불퉁했던 저 길에 정말 고생했구만 이쯤에서 잠깐 한숨 쉬고 가보자 무지개색 빛들이 춤을 추고 있네 가로질러보니 아파 있던 마음도 점점 나아지고 아무래도 내일도 밝을 것 같아
무지개색 빛 하치와 에리의 노래로 듣고 왔고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를 혼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나다님께서 아이디도 바로 바꾸셨네요. 아 국악 방송 이래도 되나요? 라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너무 웃기다고. 예, 청취자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 그러면서 검은 물을 검은 물이라 못하는 한글날. 세종대왕님 그래서 네. 부르시는 네.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또 뭐 또 봉용 씨 한번 또 저기 작창의 네. 아버지이시니까 네네네. 아버지답게 집안의 어른답게 또 작창 한번 또 가셔야죠. 네. 자, 아버지 기침하셨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좀 쉬세요.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할게요. 아니 광복 씨 준비된 네. 게 있으시구나. 아니 나도 그렇게 좀 챙겨줘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봉영 씨 너무 챙겨. 지금 광복 씨가 이렇게 선택한 거를 간복이요? 광복. 광복 씨. 광복 씨가 지금 선택한 거를 지금 봉영 씨가 뭔지 알까봐 광복 씨가.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뭐, 어떤 거 하실 생각이세요? 6418님이 보내주신 성주풀이 네? 가지고 네. 네, 제가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성주풀이 한번 붙여볼게요. 네. 조선의 세종대왕 꾸나준 모든 사람 하고 품말라 하도록 절대 문자를 만드셨네 남녀노소 밤속에 희망 다짐 우리 말 아니 쓰고 어찌허리 사랑의 힘을 내요 고마워요 함께해요 뜨겁게 함께해요 코로나19 많이 싫어 그래도 배 띄워라 대한민국 코가자 에라반소 에라대신이야 대활련으로 설설이 나리 소서 목소리 부르니까 진짜 다 열리는 느낌입니다. 좋아요. 아, 정말 사람을 좋아요. 기분 좋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또 작창의 아버지 한번 가보실게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에 온 국민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가을 하늘에 뭉게 구름 두둥실 바람은 산들산들 가을 들려간 황금 물결 고추 잠자리는 높게 날고 고슴 못쓰는 산들산들 단풍은 우르고 붉은 우리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하! 하! 야! 하! 야! 야! 아름답네요. 깔끔했죠? 정말. 하면서 계속 외래어가 있나 없나를. 아,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봉영 씨 순간 코스모스에서 흔들렸어요. 아니겠지? 아니어도 어차피 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독보적 1등이거든요. 아니요, 독보적 아니고요. 한 표 차이. 아, 겨우 저 두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다들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1등입니다. 귀엽고 안 사겠다는 그 진념이 네. 야, 대단합니다. 다들. 아, 대박. 자, 네, 대단합니다. 아니, 순간 겁렬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지금. 지금 잠자고 있어요. 아, 청취자분들도 네. 저기 매력을 쓰시면 네. 커피 사는 건가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은 안 쓰. 저기 커피 잠시만요. 네. 네, 우리 네, 쓴 검정물. 우리 안태훈 씨. 네, 한 표 올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은 물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박재원 님께서도 지금 시원한 검은 물 동생과 마시고 있는 중이라고 네. 하셨고요. 아, 지금 5629 님께서 떴다 떴다 한글라. 요거 네. 그 동요인 것 같은데 요거 우리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네. 네, 하시죠. 네. 네. 아, 같이 가는 걸로. 아니요, 저기 상화 씨 아니. 안 하셨으니까. 저 아까 했잖아요, 소리.
했으니까 같이 한번. 제가 말했죠. 빨리 치고 빠진다고. 아니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좀 좋아요. 네, 네, 남자 갑시다. 소리로 하면 네, 네. 괜찮아요. 떴다 떴다 비행기 이거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달라고 해주셨으니까. 좋아요. 그럼 좋아요. 동요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그 국악 느낌을 내서 가는 건가요? 그건 뭐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선택. 네, 네. 자 가볼까요? 장단 주세요. 갑시다. 떴다 떴다 요걸로 갑니다. 한글날 우리 말 우리는 높이 높이 뽐내자 우리의 한글 어때 어때 한글이 멋지지 부럽지 방탄들도 한글로 노래 부르지 반님 반님 기생충 최고지 재밌지 봉주 너도 만들지 한글 대사로 와 같이 하니까 좋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아 사실 그 느껴지네 약간 그 방탄소년단 덕분에 네. 우리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정말 많이 배운다 그래요. 왜 우리나라 가요도 많이 듣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진짜요? 네. 얼마나요? 많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 그래요? 정말 많이 많이 한글을 배우려고 한대요. 우리나라 노래로 그 뜻을 이해하고 부르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41개국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됩니까? 네네네. 아, 더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한국어 토픽 시험 지원자 수도 혹시 140배나 늘지 않았던가요? 더 됩니까 이것도?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또 한 번 하셨죠 지금? 아, 나 진짜 검은 물 사고 싶은데. 나 진짜 갑에 사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네. 아, 정말. 자, 공동 1등이 되겠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다. 네,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태웅 씨가 만들어 온 반주 음악이 있죠. 음악 듣고 요거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음악 아, 한번 듣고. 예. 아,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자, 어떤 곡 들을까요? 아, 요거 어떻습니까? 신중권과 아, 신중현과 엽전들의 노래로 산하 강하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신중현과 엽전들의 노래로 산하 강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콩님님께서 간장 공장 그거 한 번 더 더해 주세요라는 이거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요청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태훈 씨가 만들어 오신 전자 장단에 맞춰서 해보면 될까요? 아니 왜 말을 왜 이렇게 자신 없게 하세요? 나 원래 소심해요. 원래 소심합니다. 그냥 반주 음악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전자 장단이. 네. 네. 근데 그 전자 장단의 그 속도가 좀 느려서 이게 아, 그 예, 네,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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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느립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아, 그래서 요게 지금 하면 네. 네.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마요. 그럼 뭐 놀까요? 일단 합시다.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도 가볼까요? 네, 갑시다. 자, 그러면 밖에 계신 책임자님, 네, 책임자님, 전자 장단 한번 책임자님, 책임자님이잖아. 네, 책임자님. 전자 예. 장단 주세요. 던져라 장단. 누구부터 가나요? 저기 태훈 씨가요. 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저기 저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 몸멜 말뚝인가 내가 그린 그림을 잘 그르기는 그기가 잠깐만요. 아니 지금 한국식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외국어 있어요. 이거 하나 올려야 돼. 광역시 하나 올려요. 내가 그린 그림 이거 영 왜 그랬어? 아 이거 우리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말이에요. 아니 아, 전혀 잘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상아 씨 해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 이거 아프세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 돼요. 아, 근데 되게 그 해외말 같네요. 외국말 같네요. 외래어처럼 네. 흘려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외래어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아 근데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인 갈 그린 구름 가을 그린다고요. 가을 그림. 네네. 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잘해. 아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태훈 씨가 두 줄 가실 겁니까? 네, 두 줄씩 가시죠. 두 줄 갑니까? 두 줄. 네네. 두 줄. 자, 그럼 상호 씨는 한 줄이에요. 나 형이잖아. 제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제 상아 씨가 제일 먼저 하세요. 한 줄 아니에요. 그래요? 두 줄 멍멍이네 꿀꿀이네 때는 바야흐로까지 하면 돼요. 아 예.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자. 맞네. 네네. 제가 내가 그린 합니다. 예, 네. 예, 네. 두 분이서 알아서 자, 하세요. 주세요 장단. 이번에 상아 씨가 먼저 하세요. 아니야 왜 갑자기? 아니 제가 했으니까 같은 것만 계속하니까. 자 상아 씨.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콩 공장장이다. 저기 저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못멜 말뚝인가.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 그린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다. 철수 책상 철 책상 창 영원 창사는 창살창 중학생 창사는 쌍철창. 잠깐 다 아자 오 잠깐 아니야 나 한 표 올려줘요. 타임 나 타임 할 말 있어. 아 제가 할 말 있어. 아, 시원하게 외치네. 왜 나는 왜 자꾸 이런 것만 걸리는 거예요? 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죠? 아, 전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네? 저기 광복 씨가 맨 처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자 일단 중간 점검이나 한번 해보고 가죠. 네? 지금 제가 2표고요. 예? 상화 씨가 2표입니다. 2표고. 예? 태훈 씨 1표. 네. 그리고 광복 씨 시원하게 1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상화 씨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저는 크게 합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게 지금 뭐 도전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네.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완벽한 어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진짜.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세 번째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죠? 네. 이제 광복 씨가 제일 먼저 하실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잠깐만. 네, 상아 씨가 세 번째. 상아 씨가 세 번째 가시죠. 네. 자, 가보시죠. 세 번째네. 자 주세요 장단.
간장 공장 공장장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저기 저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몸멜 말뚝인가 요.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 그린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린 구름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다. 철새사 철새사 장경원 장살은 쌍찰쌍 주말상 쌍살은 쌍찰쌍 시청의 장살은 왜 장살이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어? 이거 끝까지 저요? 네.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정당풍류 홍당풍류 홍당풍류 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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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당풍류 박수를 외치시는 거죠. 아 근데 상황씨 잘하네요. 저요? 근데 네. 그렇게 끊어읽으면 다 하죠.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반칙이에요. 네. 저는 아까부터 저기 상아 씨 저거 벌칙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잘못했거든요. 네. 제가요? 네. 지금 반칙하셨어요. 다 쫙 붙여서 하기로 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벌점. 태용 씨도 너무 웃겼어요. 네. 구린 그림 아니 기분 탓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나, 빠른 말 하시는 그 직업적으로 하신 분이 그게 아, 네. 말을 틀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니요. 저, 구름 그림인데 구린 네. 구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분 탓이라니까요. 구름을 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로요. 그게 그렇게 구리던가요? 아 정말 진심을 그렇게 내뱉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자연 아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은 예쁜 거죠. 너무 재밌어서 지금 주차하고 차에서 못 내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또 말이 안 맞죠? 안 맞아요.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음악 듣자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다른 거 하시죠. 저기 9801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으로. 아, 네, 그나저나 지금 문자가 우리가 소화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반주 많고요. 음악 혹시 하나만 들어오셨나요, 태훈 씨? 아, 저 2번 한번. 네, 아, 제가...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있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을 틀어서 남은 문자들을 우리가 함께 다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자 다 소중한 거니까요. 던져라, 장단!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야죠. 오늘 광복시 구멍이다. 창살의 언덕이 높네요. 쌀에 힘이 쫙 빼고 구린 그림이다. 모르겠어요. 잘 맞춰보세요. 프로시잖아요. 요거 해주세요. 꽃말 곱게 사용하는 우리말 바르게 쓰고 아끼는 마음으로 위대한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을 사랑하여 만드신 세종대왕님과 옛 지평전 학자님들께 감사. 오늘의 한글날을 기억해봐요. 바른말 곱말로 아름다워지는 우리나라 그래 참 좋아요. 우리나라 진짜로 좋아요. 이제 다음에 누가 사랑하는 왕이여 세종대왕 대왕 한글 만드셨네. 자랑스런 우리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잘도 만드셨네. 요즘 와서 사람들이 추려쓰고 바꿔쓰고 엉망진창이네. 우리 글 좀 잘 씁시다. 아야오요요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리랑 쓰리랑 아리 쓰리 아라리 요요요요요요. 저 지금 송유 한입 먹다가 너무 웃겨서 뿜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웃겨. 오늘 유상하게 엇나가시네요. 너무 재밌어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얼쑤? 아 좋다. 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글이 있죠. 이정표 같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죠. 말리지 마요. 한글 사랑해요. 한글 사랑 한글 자랑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아꼈어요. 글로 말로 바르고 고운 우리말
함께 해요. 예. 다들 박수를 너무 박수를 너무 길겠죠. 무슨 박수 맞춰요. 우리 다들 이렇게 입 두고 말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말 나온 김에 기립박수 붙일까요? 아니 박수가 또 우리 혈액순환에도 좋고 하니까 건강을 또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까지 쳐봤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이 좀 한글날이잖아요. 네. 그 서울에서도 이렇게 한글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 네.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님 계시잖아요. 계시죠. 거기 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데 가면 있죠. 한글 박물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는 가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좋더라고요. 어린이들 네. 학습하기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함께 또 이렇게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 좋은 정보네. 오늘은 안 되죠? 오늘은 네. 집회 때문에 아마 네, 아, 다 막아놨더라고요. 아, 맞다. 네네네. 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거 오늘 끝곡 음악 듣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연주를 해주셨네요. 네. 소개하세요. 소개하셔야죠. 해도 될까요? 네, 하시죠. 아, 해야죠. 아니, 고유 명사를 다르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건 괜찮지.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마크 테일러의 많은 분들의 연주로 사발가. 사화 씨, 세 표! 네 표! 테일러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사발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네. 끝곡이었죠. 아, 이걸로서 제가 이제 또 검은 물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제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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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스탑 할까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즐거웠고요. 네. 식은땀 막 진땀 뺐네요. 오, 진짜. 네, 간장 공장 이거 하느라고. 노래하기도 사실은 막 머리를 풀 가동해야 되는데. 네, 네. 아, 보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안 되죠.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색깔을 딱 가지고 딱 만드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한글. 자, 태훈 씨. 네. 이제 외래어 사용 끝낼게요. 이제 말씀 좀 하셔도 돼요. 예. 아이고, 태훈 씨 진짜.
예스! 또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 오늘 또 한글날인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다음 주에 뵙겠네요. 다다음 주에.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가을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요즘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외출하시는 분들 자제하셔야 될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 집회에 관련해서 또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교통 규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울산에 화재 사고 있죠. 있습니다. 요즘에 대기가 불안정하고 약간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바투의 상상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